미나상, 고니치와. 자, 10월 학력평가 정말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죠. 그리고 좀 안정적인 시험지, 시간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시험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휘 때문에 곤란함을 겪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빈출되고 있는 게 계속 빈출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했던 말을 많이 내뱉고 있는데요. 바로 그걸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돼요. 어휘도 문법도요. 따라서 이번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게다 갖춰진 시험지. 그리고 이 시험지 안에 내가 모르는 문법이 있어서는 안 됐었다. 혹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됐었다입니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기로 꽉 차여진 그런 시험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을 삼으시면 좋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휘 같은 것들 어떤 거더 보충하면 좋을까? 혹시 내가 안 외운 게 있을까? 놓친 게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 시험지를 충실하게 100% 내가 다 습득하겠다라는 개념으로 학습용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리해본다라는 개념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필수적이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내용들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이 10월 학력평가가 조금 어려웠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예요. 어려웠었어서, 아이고, 하마터면 이거 수능에 나오면 큰일 날 뻔했네. 라던가,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것들을 되짚어 볼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었습니다.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났는지, 화면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기본 어휘에 충실했고, 기본 문법에만 충실했지. 뉘앙스의 구별, 예외적인 용법, 까다로운 문법 지식들, 예외적인 어떤 용법의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의 응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난이도가 정말 완화됐고요. 자꾸 상대평가와 비교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어떠한 집요한 지식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모자라는 시간, 이런 개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제 수능까지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이 10월 학력평가 시험지에서 내가 몰랐던 어휘가 있었다. 이거 몰랐는데? 특히 22번에 아브나이. 이거 한자로 제시하니까 아브나이인지 몰랐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면 한자 못 써도 되니까 반드시 눈에다 꼭 익혀놓고 위험하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꼭그 어휘가 아니더라도 다른 한자 어휘들도 꼭 보충해 주세요. 반복적인 기출풀이가 정말로 필수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도 그렇지만 실은 문법도 의사소통 유형을 그러니까 빌린 수습 표현이라던가 그죠? 그런 형태로서 유형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월 거슬러 올라가서 9월 그리고 6월 작년 11월 뭐 이런 식으로 10월, 9월, 6월 수능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기출풀이를 좀 필수적으로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사소통은 어떤 상황에서의 인사 표현이 툭 튀어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단순하게 물어보고 있죠. 대화의 흐름이 아닌 그냥 그림에서 말풍선에 이 말풍선, 이 말풍선엔 이 말풍선. 정말로 반사적으로 우리가 암기했던 거를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단순화된 형태로 나타내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표현만 여러분들이 쭉 다시 한번더 리스트를 정해서 정리해 놓으신다면 일단 확보해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점수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이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지를 분석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우리 수능 시험지를 받으면 늘 항상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살펴볼 수가 있죠.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가 문자 어휘가 되고요. 그리고 27번부터 30번까지가 문법, 문형입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의 6번부터 26번이 문화 나왔다가 의사소통 나왔다가 독해 나왔다가 의사소통에 수습 표현 물어봤다가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문항들이 섞여 있어요.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문자 어휘는 제가 해설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야? 진짜 빈출 어휘, 즉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만 정리했더니 정말로 그게 고스란히 나왔네라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장음, 그리고 타금, 그런 거 나왔네라고 정말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 단어를 수능 전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6월, 9월, 10월,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네 개의 시험지를 작년 거, 재작년 거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어휘만 쭉 단어장에 정리하셔도 정말 해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이어 같은 경우도 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고마까이 혹은 아가르이, 우마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나오지 않고 정말로 쉬운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되는 신체 관용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한자도 발음이 같은 것 고르기였었기 때문에 혹시 단어 자체를 내가 꼼꼼하게 외우지 않았어도 그래도 장음을 가졌었지, 땡땡이 없었지로 쉽게 풀수 있었고 가타카나 어휘 역시도 우리가 흔히 너무나도 자주 봤던 어휘에서 나왔습니다. 게다가 선택지도 비슷하게 생긴 글자들을 섞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쉽게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의사소통은 늘 항상 상황별 의사소통,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사적으로 대답이 나오는 형태로 정말 깔끔하고 단순하게 묻고 있는 유형이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신체 관용 표현이 오히려 다이어와 접목해서 나왔었죠. 따라서 관용 표현도 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딱한번 읽어 놓으면, 아, 라고 느끼게 돼요. 우리는 발이 넓다고 하는데 그들은 얼굴이 넓다고 하는구나. 누구나 다 아니까. 라는 식으로 한번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 놓으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그 5분을 안 읽어서 이 맞출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수능까지 남아있는 동안 늘 항상 이렇게 단순암기, 단순암기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시간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독해 같은 경우는요, 뭐 정보 읽기, 그 다음에 사회의식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뭐 좋아하는 과목 혹은 뭐 지역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화 전통 아이템, 전통 아이템이라고 밑줄을 그어볼게요. 전통 아이템도 뭐 예전엔 치토세 아메 해가지고 뭐 기다란 막대기 사탕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했었어야 눈으로 사진으로 한 번씩 봤었던 그런 세세한 아이템이 아니라 정말로 연중 행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림, 즉 기출에서 늘 항상 반복해서 나왔던 그림들로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시 자신 있게 5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연중 행사 제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그 그림만 한번 5분 동안 쭉 봐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심지어 독해까지 하지 않아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꼭 시간 투자해서 단순 암기로 점수 확보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두어 주세요. 시간 투자가 엄청 필요한 문법 문형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진도를 다 밟지 않았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 게시판에 고민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것들 조사, 토타라 나라바 요번에 언급이 됐죠.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뭐 소다, 요다 이런 추측 표현들이 독해 문장에 많이 들어있어요. 즉 27번, 30번에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지 않아도 그 전체 시험 문제 그
시험지 위에 모든 문장 안에 이 문법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스텝 2에 있는 문법들이 다 섞여 있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혹시 지금까지 진도를 밟지 않았다면 어떡하지? 시간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 어떻게 접속이 되고 이런 거 꼼꼼하게 몰라도 되니까, 아, 서우다! 아, 이거 추측 표현이었지? 아, 추측하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는 정도로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2배속, 3배속 해도 되니, 스텝 2 정도는 타이틀,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이라도 발췌해서 밟아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독해를 위해서요. 지문을 읽고 정답을 골라내기 위해서요. 27번, 30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27번부터 30번까지는 이제 정말 문법 지식이 쉬운 난이도로 물어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남아있는 시간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 설명 그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휘 꼭 열심히 외워주세요.